일찍 찾아온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은 물론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아 온열 질환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폭염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활 밀착형 대책을 가동 중입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홀로 사는 어르신댁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도내 23개 시군과 함께 저소득 독거노인 79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전자제품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만큼 무상으로 전기 안전점검도 실시합니다. 독거노인 분들은 생활 국비도 있지만은 여름철 폭염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그냥 참기에는 너무 힘들어하시고 또 안전에도 위험이 있으셔서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여름철 무더위를 갖다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가 조성됐습니다. 경기도 청사와 산하 공공기관 72곳이 무더위 쉼터를 운영 중입니다. 냉방기가 가동되고 생수가 비치된 것은 물론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됐습니다. 뙤약볕으로부터 도민들을 지키기 위한 스마트 그늘막입니다. 기온과 풍속에 맞춰 차양막이 자동으로 펴지고 접힙니다. 경기도는 그늘막과 그늘나무 등 폭염 저감 시설을 올해 9,500여 곳으로 확대합니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무더위 쉼터나 폭염 저감 시설들을 확대 운영하고 열대야 등이 왔을 때는 그분들이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생활 밀착형 폭염 대책을 바탕으로 오는 9월까지 폭염 위기 경보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